유튜브에서 애니메이트 유를 검색해. 에린이 여러분, 유하.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진 그림복 그린 남자 프리에랜드 애니메이터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피로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주에 회사 일과 요가 그리고 집에 일이 있어서 좀 무리하는 과정에 유튜브 그림도 올리려고 하니까 약간의 탈이 났네요. 2일 연속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업도 하고 힐링도 할 겸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염원하던 그것을 그릴 겁니다. 일단 대상은 비비입니다. 아, 빠르게 러프를 잡아볼게요. 오늘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서둘러서 그릴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방망이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뭘 하려는 자세일까요? 비비의 얼굴 방향은 이쪽을 보고 있네요. 이상한데? 난 비비가 안마를 해준다고 해서 온 건데. 일단 자세가 잡혔으니 1차 디테일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그럼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머리를 다듬어주고. 아, 비비가 이쪽 보고 웃고 있군요. 안마 해준다고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응해준 것 같습니다. 어? 프릴? 옷이 계속 프릴? 에이스? 이것은 그렇습니다. 비비가 메이드복을 입고 안마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망이는 왜? 아니지, 지금 그게 문제인가? 비비가 메이드복을 입었는데. 1차 디테일업이 끝나고 선정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선정리에 들어가니 프릴과 레이스가 선명해집니다. 아, 잠깐. 두근두근데. 심장이! 순간적으로 심정지가. 아, 안 돼. 난 이걸 마무리해야 돼. 선정리가 끝나고 피부색으로 밑색을 부어줍니다. 프릴과 레이스에 약간 푸른 계열 화이트를 칠해주고 어두운 색으로 메인 옷색을 칠해줍니다. 기본색이 마무리되면 피부 그림자부터 넣어줍니다. 아, 완성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리 뜁니다. 2차 심정지가. 그렇고 난 오늘 죽는 건가? 피부 그림자 마무리하고 전체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전체 그림자 마무리하고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선이 막 지렁이 기어가고 그래요. 하이라이트 마무리해주고 그림자도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그림자도 빠짐없이 채워주고
효과를 넣어서 비비를 마무리해 줍니다. 욕. 여기 구독해. 난 틀렸어. 그러니 비비, 나의 피로와 무리함을 날려줄 안마를 부탁해. 네, 엎드리세요. 잘 부탁.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도요. 노리님!